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앞에서 우리가 사실 오늘의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그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채권의 가격, 채권의 이자율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복습부터 먼저 우리 1년 후에 115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일단 할인율을 알아야 돼. 할인율. 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할인하고 싶은 금액 분자로 적고, 그죠? 1 플러스 여기다가 할인율을 적어야 돼요. 여기 0.1. 그리고 여기다가 몇 승? 1년 후니까 여기 1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런 공식이 나와서 115억을 할인하면 1년 할인하면 104.5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115억을 2년 후에 115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요 자리에다가 2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자리에 또다 똑같은데 요 2년 요 2승을 하면은 95.04억이 되더라. 2년만큼 할인을 하면 요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채권을 봐봐요. 채권도 여기 보시면 액면 가격 100에 액면 이자 10% 만기 2년이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1년 후에 이자 10억, 2년 후에 이자 10억과 원금 100억을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나타내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왜? 채권자가 받을 돈 전부를 현재로 다 끌어오면은 이게 채권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할인할 때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10%로 할인을 할 건데, 액면 이자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할인은 뭘로 한다? 시장 이자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걸로 할인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거 할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1년 치니까 우리가 할인하고 싶은 금액이 10억, 그 다음에 1 플러스, 여기 0.1 하고 여기 1년이죠. 1. 아, 요거고요. 요 2년 치는 100억에다가 10억을 더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할인하고 싶은 금액이 110억이고, 1 플러스 0.1이죠. 요 0.1은 요 시장 이자율. 그리고 이거 우리 2년 치니까 여기다가 2승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요게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구해봤더니 요거죠, 요거. 요놈이 지금 이거고, 이놈이 지금 이건데, 1년, 2년 보세요. 그리고 요거 할인율 0.1. 이게 요 시장 이자율이다, 시장 이자율. 그래 봤더니 이렇게 100억이 현재 가치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100억 주고 처음에 사는 거예요. 아셨죠? 요걸. 그래서 이게 채권의 현재 가치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있는 요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은, 채권이 발행됐을 때 반드시 죽었다 깨어나도 주는 금액이니까 변하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시장의 이자율은 변한다 그랬죠. 이건 계속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의 이자율이 변하니까, 모두 당연히 변하겠어. 이 채권 가격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봐봐. 그래서 공식이,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는 이게 만약에 2년짜리라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여기 이자율은 변하니까 뭐도 변한다? 채권의 가격도 변한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요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좀 단순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P는 R분의 100. 요런 식에서 요 R이 분모에 있죠, 분모에. 그럼 요 분모가 커지면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요 P 값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모가 작아졌어. 이번에 여기 있는 분모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P 값이 커진단 말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요 이자율은 다 분모로 가 있죠. 어? 그럼 마치 생긴 게
좀 단순하면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되잖아. 그죠? P는 어떻게 생겼냐면, P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R이 아무튼 이렇게 분모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율이 커지면, 즉 분모가 커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반면에, 자, 채권 가이 이자율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채권 가격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커진다. 공식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아셨죠? 반비례. 그러면 제가 지금은 뭘로만 설명드렸냐면, 이자율이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드렸지만 반대도 성립하는 거야. 이 식에서 상수는 뭐 그 안 변하는 건 요 분자만 안 변하고 여기에 있는 요 R이랑 P는 변하는데, 여태 것은 제가 요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제가 가격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해? 수요가 많으니까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나머지가 다 상수니까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작아져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채권에 매도하려는 세력이 많아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려면 요 양변을 맞춰주려면 그때는 요 이자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가격은 서로 원인이 어느 쪽이 먼저이든 간에 둘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커지면 작아지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이게, 한 공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모르고 이 선후 관계가 뭐냐고 계속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얘네들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시에서 나왔지. 한쪽이 변하면 한쪽도 움직인다. 자,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령 수요량하고 가격하고 이 관계와 흡사합니다. 가령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살려 그래. 사람들이 많이 살려 그래.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가격이 만약에 좀 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라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서로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니까. 한쪽이 선후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냥 가격하고 이자율하고 서로 쌍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 분자 요게 분모로 깔려 있으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공식을 안 쓰고 그냥 뭐 요 이자율을 설명하면서 그 원리만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이 공식을 봐야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이거를 거의 채권 가격 설명하면서 1년 반 만에 이거를 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이 공식 같은 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년치 한번 해볼까요? 3년치. 이번에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요거 1년 할인하고 이거 2년 할인하고 요 110억 3년 할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식이, 자, 10억을 1년치 0.1, 즉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년치 10억 0.1로 할인. 여기는 110억이니까 110억을 3년치 0.1, 10%의 할인율을 할인했다. 아, 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 4년이면 여기 하나 더 늘어나겠죠. 그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과연 이자가 10%에서 5%로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0.05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할인은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에 0.05가 들어가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 1년치, 2년치, 3년치.
10억, 요 이자 10억을 1년치 0.5%의 할인율로 할인한다. 요거는 이자 요 10억을 5%의 할인율로 2년 할인한 거고, 요거는 원금과 이자 110억을 3년치 5%의 할인율로 할인하면, 계산을 다 해놨어요, 이걸. 요렇게 돼.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얼마냐면 113.6억이 되거든요. 대강 이 정도 되는데, 보세요. 이자율이 낮아졌더니 이 분모값이 위에 값보다 작아져 가지고 채권 가격은 100에서 136억으로 커졌죠. 이자율은 작아졌더니 반비례하잖아요. 공식으로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죠. 그죠? 자, 이 공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공식 말고 앞에는 그냥 어떤 일례로서 뭐 빌게 현주가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원리인데, 그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명확하게 느껴지잖아요. 서로 이게 반비례한다는 걸.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장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년 후에 현금과 2년 후에 들어올 현금과 3년 후에 들어올 현금을 모두 합치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나오겠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자, 할인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요 20%로 할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다 0.2가 들어가요. 0.1 대신 0.2가 들어간다. 그리고 1년치, 2년치, 3년치 할인하는 거 똑같고, 여기 있는 각각의 현금흐름 10억, 10억, 110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미리 계산해 놨는데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78.9억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자율은 10%에서 20%로 커졌는데 채권 가치는 100억에서 78.9억으로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봤냐면 채권의 가격이란 거, 채권의 가격이 결국 뭡니까? 미래에 들어올 이 채권에 의해서 들어올 돈들의 현재 가치의 합이, 그게 바로 채권 가격이란 걸 알게 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액면 이자로 할인하는 게 아니다. 뭘로 할인해야 돼?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맨날 틀려, 이거 맨날. 아무튼 이거, 이 금융, 뭐 그런 자격증 가면은 꼭 이걸로 할인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자, 뭘로 할인하는 거야?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공식으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 아까 그냥 분자 분모의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공식에 의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어떤 채권의 가치가 미래에 들어올 어떤 금액의 전체적인 합이, 이게 그 현재의 가치가 된다는 거, 채권. 이 개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좀 확 와 닿아야 돼. 나는 뭐 이거는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데, 아, 어떤 것들의 미래의 가치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그 가치를 지금 어떻게 측정하고 있어요? 미래에 요 채권이라는 재산으로부터 들어올 요 돈을 다 싹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가치와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또 응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응용하는 데가 있다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볼 생각인데, 아무튼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현재 가치 좀, 아, 그동안 이 답답했던 내용 공식으로 보니까 속이 되게 후련해지죠. 그죠? 나만 후련한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정말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